네, 지금부터 제3회 경북연예예술인연합회 상주연합회원들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상주레크레이션협회 회장님이시자 경북연예예술인연합회 상주회원들을 이끌고 계신 금민희 회장님의 인사말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민희 회장님의 무대 위로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주 시민 여러분,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상주 관광지 경천섬 유원지에서 우리 경북 연예예술인연합회 제3회 정기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상주에서 어떤가는 가요강사 선생님이시고요. 아름다운 봉사를 아주 많이 하고 다니시는 우리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 잡아서 우리 행사 여러분들 위해서 또 음악회를 열었으니 여러분들 와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또 상주의 경관도 좋으니까 다 구경하시고 하루를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첫 번째 문에는 우리 금민희 회장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당신은 바보 남이 아니야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노래 당신은 바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송가로 많이 알려진 박창수 씨의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그대에게 가고 싶다. 시 안도현, 낭송 박창수. 해 뜨는 아침에는 나도 맑은 사람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 그대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밤새 퍼부어대던 눈발 그치고 오늘은 하늘도 맨 처음인 듯 열리는 날. 나도 방금 헹궈낸 햇살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 그대 창가에 오랜만에 볕이 들거든 긴 밤 어둠 속에서 캄캄하게 뛰어보낸 내 그리움으로 여기 나와. 사랑에 빠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 그리움 하나로 무장무장 가슴이 타는 사람이 아니야. 진정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만큼 새날이 밝아오고 진정 내가 그대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봄이 올 때까지는 저 들에 쌓인 눈이 우리를 덮어줄 따뜻한 이불이란 것도 나는 잊지 않으리. 사랑이라 또 다른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리고 혼자서는 가지 않는 것. 지치고 상처입고 구멍난 삶을 데리고 그대에게 가고 싶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신천지, 우리가 더불어 세워야 할 나라. 사시사철 푸른 풀밭으로 나를 불러다오. 나도 한 마리 튼튼하고 착한 양이 되어 하고 싶다.
2부부터 시작해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태랑 씨의 목소리입니다. 사랑의 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청성을 찾아주신 국민명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가운 말씀을 드립니다. 태랑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할까 당신만이 이야기랍니다. 여지는 순서 정준열 씨의 색소폰 연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경자 씨가 불러줍니다. 도련님. 이어지는 순서 장미순 씨가 불러줍니다. 사랑입니다.
모든 일을 걸어버리고
불러드립니다. 바람의 소원. 내 맘 없이
멋진 남자, 최고의 멋진 남자, 권태경 씨가 불러줍니다. 인생길. 아